시원하게 놀고 싶다? 그동안 못 배웠던 미술이나 필라테스 같은 거 새로 배우고 싶어. 친구들이랑 같이 먹방 투어를 다니고 싶어. 밀린 잠부터 자야 될 것 같고요. 친구랑 놀러 간다거나 방탄소년단 콘서트 가고 싶습니다. 컨디션 조절이 조금씩 힘들어지는 게 있고 많이 긴장되고 저도 좀 놀고 싶고 지친 상태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무섭긴 한데 두렵기도 하고 되게 설레기도 해서 복잡한 기분이 들어요. 여기는 메가스터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수능이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에서 학생들이 얘기한 것처럼 많이 떨리고 불안한 마음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을 응원하고자 100일 뒤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수능이 끝나면 하고 싶은 일 TOP5를 모았는데요. 수능 대박님은 수능이 끝나면 무엇을 제일 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제 원픽의 콘서트를 진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능이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티켓팅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러면 수험생들이 뽑은 수능 끝나면 제일 하고 싶은 일 TOP5를 보러 가볼까요? 고고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느라 충분히 잠도 못 자고 또 보고 싶던 예능이나 드라마를 보지 못하고 꾹꾹 참았던 만큼 밀렸던 잠자기와 예능, 드라마 보기가 5위, 4위에 올랐네요. 여러분의 그간의 고생이 가깝게 느껴져서 마음이 정말 아프네요. 네, 꿈을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는 여러분들께 응원과 위로를 보냅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아자아자! 아자! 그럼 나머지 3위와 2위도 보러 갈까요? 근데 제 연기를 보고 있자니 많이 민망하네요. 그럼 3위와 2위 보러 갈까요? 고고고! 와, 이 수능 대박님이 보여주신 맛있는 거 실컷 먹기 정말 귀엽게 잘 봤습니다. 아, 2020님의 아르바이트 하기 영상도 와, 알바 리스펙. 네,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도록 맛있는 거 실컷 먹기가 3위, 스스로 돈을 버는 보람이 있는 아르바이트 하기가 2위에 올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망의 1위를 공개해볼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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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망의 1위! 우정여행 가기가 뽑혔는데요. 그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 묵묵히 공부만 하느라 지친 수험생들의 자유롭게 훌훌 떠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해봤습니다. 네, 하나하나 보니까 수능 끝나면 하고 싶은 일들이 엄청 대단한 일들이 아니라 소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이라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직접 재현해보면서 저희도 정말 얼마나 신날까, 얼마나 즐거울까, 함께 설레고 함께 즐거웠습니다. 이거 말고도 수능이 끝난 후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더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정말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이만큼 달려온 여러분들이 정말 멋져요. 굿굿! 지금까지 달려온 여러분들의 고생에 정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요. 여러분, 딱 100일! 정말 딱 100일만 더 힘내요! 저 2020과 수능 대박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0! 수능 대박! 여기는 메가스터 D였습니다! 안녕! 저
말도 말고 도도 말고 한 건만큼 많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노력한 만큼 성적을 얻고 싶습니다. 마지막 남은 하루 전까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